차별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모두를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. 왜 바꿨는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뭐 같이 모인다는 게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혐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단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구든 잘못된 사람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. 서울광장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차별 때문에 그 공간을 뺏겼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공간이랑 상관없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시청광장에 혐오 세력 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찾아간 게 웃기긴 한데 일지로도 되게 쾌적하고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아서 또 나름 재미있게 된 것 같아요. 동성은 법제화가 꼭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